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상 19장 오늘 사무엘상 19장 18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42페이지 사무엘상 19장 18절에서 24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욧으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욧에 있더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함에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에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욧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욧으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욧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이제 다윗이 사울과 함께 할 수가 없었습니다. 도저히 사울과 함께 할 수가 없고 또 요나단의 그런 또 친절과 또 우정 또 주 안에서의 사랑조차도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것을 막을 수는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정말 곳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또 다윗을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들을 주관해 주셔서 다윗의 생명을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요나단을 통해서 또 자기 아내 미갈 그는 곧 또 사울의 딸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들 속에서 이제 생명을 지켜주시게 되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윗은 사울과 함께 할 수 없어 도피 어떻게 보면 또 망명 그 생활을 시작하게 되고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도 계속해서 이제 그 도망을 치면서 그리고 생명을 또 살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또 하나님이 보셨던 그 중심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그때가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하면서 다윗은 어떻게 보면 충분히 사울을 제압하고 쿠데타 아닌 뭐 쿠데타로서 그렇게 왕의 자리를 충분히 오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방명 생활하면서도 이 사울을 두 번씩이나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그 왕을 내가 죽일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옷자락만 베고 또 사울을 살려서 보내줍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에요. 자기 상황이 형편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때로는 인내하느냐고요? 도망치고 동굴 속에 숨고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는 그런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쉽게 자기 뜻대로 자기 계획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누구인가? 이것을 잘 보여주는 그런 다윗의 그런 신앙의 모습들, 또 하나님 앞에서의 그 모습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오늘 18절에 도피하다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드디어 라마로 가게 되는데 라마로 간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거기에 사무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 라마는 어디냐면 사무엘의 고향입니다. 그렇죠? 이제 사무엘상 1장에 보면은 이제 라마, 다임 소빔에 엘가나, 한나 그런데 아들을 낳지 못하고 또 엘가나에게는 분인나라는 또 둘째 아내가 있었고 그는 또 자식이 많고 사울을 아주 격분하게 하는 그런 모습. 라마는 사무엘의 고향입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이 어떤 사역의 정점, 중심에 있을 때 이제 어제 송기준 목사님 설교했지만 그 에벤에셀, 사무엘상 7장에 에벤에셀의 그 도움의 돌을 세우고 그 다음에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여러분 그 7장의 말씀에 보면은 사무엘이 해마다 이 베델, 길갈, 미스바를 이렇게 순회하면서 그리고 특별히 자기 고향 라마에 가서도 이제 자기 집이 있는 그곳에 가서도 이스라엘 다스렸고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는 그곳이 바로 라마입니다. 그리고 이 라마는 어떻게 보면은 이 사무엘의 어떤 영적인 베이스 캠프라 그럴까요? 어떤 영적 전진 기지, 어떤 기반이 있는 그곳이 바로 이 라마이고, 그리고 사울이 폐위되고, 그 다음에 사무엘상 16장에 다윗을 기름 부은 그런 모습 속에서도 기름 붓고 나서는 어디로 가냐면 라마로 가요.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은 사실 은퇴한 후거든요. 은퇴한 후에 이 고향 라마에서 조용히, 그리고 그가 이제 12장 23절 이하의 말씀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고향 라마에 있으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그리고 선하고 의로운 도를 가르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곳이 바로 라마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곳 다윗에게 이 라마 그리고 사무엘은 어떤 영적인 피난처와 같은 곳이에요. 거기 가서 지내면서 사울과 교제하면서 보십시오. 그리고 사울이 자기 행한 일을 다 전하였다. 그동안 사울이 다윗을 몇 번이나 죽이려고 하잖아요. 마음으로 아주 비밀히 죽이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었지만 어제 말씀해 본 뭐예요? 공개적으로 다윗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런 정말 너무나 힘든 그런 이야기들, 자기에게 있었던, 겪었던 그 이야기들을 사무엘에게 다 얘기해요. 정말 어떻게 보면 영적인 아버지와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 주위에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고 이런 정말 장소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대구 신흥교회는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한 사람들, 목숨의 위협, 생명의 위협을 받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좀 신안처로 올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누구든지 그 고난당한 자. 그래서 이 라마 나욧은 이제 나중에 보면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 사무엘이, 아니 죄송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망명생활하는데 아둘람 굴로 모이거든요. 아둘람 공동체가 형성되는데 거기 누가 모이냐면 환난당한 자, 피친 자, 마음이 상한 자, 아픈 자, 병든 자들. 그 다윗의 어떻게 보면 목회예요.
다윗은 목자였잖아요. 목자. 그게 다윗의 영성이고 다윗의 목자. 다윗 주위에는 뭐 이렇게 정상적인 건강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참 약하고 힘들고 아픈. 왜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공동체를 가도. 그래서 뭐 서울에 가보면 지금 김양재 목사님 우리들 교회, 거기는 목욕탕 목회 뭐 이렇게 하잖아요. 목욕탕 교회. 그 뭡니까? 목욕탕에 가면은 이렇게 죄를 때를 다 씻고 깨끗하게 변화되게. 그리고 김양재 목사님도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수석으로 나와서 피아노를 전공하셨지만 참 고난이 많으셨잖아요. 이혼을 하시고. 그런 중에 또 하나님 만나고 규치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만나고 그러면서 그 교회는 뭐 주일 예배든지 하면 이 간증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다락방 이 소그룹 구역의 모임 중에 정말 그런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면서 말씀으로 해석하고 말씀으로 다시 힘을 얻고 그런 것이 굉장히 아주 교회의 문화입니다. 어떤 교회 가면 보면은 뭐든지 다 수교적이에요. 여러분 성도님들이 교회를 옮기는 이유 중에 하나 뭔지 아세요? 신분 세탁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서 문제가 있었어. 어떤 상황이 있었어. 도저히 그 교회에 있을 수가 없어. 내 비밀도 다 알고, 추한 것도 다 알고, 뭐다 알아요. 교회 가면 눈치 보여요. 겉으로는 뭐다 사랑합니다, 좋아합니다, 뭐 이러는데, 속으로는 뒤에 가서 딴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 공동체의 교회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딴 교회 가는 거예요. 왜? 자기 모르니까. 자기 상황 모르니까 가서도 얘기 안 해요. 심방 안 받아요. 그게 교회냐는 거죠.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자기의 약함, 약점, 그런 것들을 정말 품어주고, 진짜 겉으로만, 아, 내 이해한다. 나한테 다 얘기해. 그러고는 정말 마음을 이해하겠는데, 그 다음날 교회 가봤더니, 그 다음 주 교회 봤더니, 소문이 다 퍼졌어요?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어요. 약한 자들, 연약한 자들, 사람들을 품고 그 이야기를 들어주고. 여러분, 다윗이 할 얘기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누구한테 가서 얘기를 합니까?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갔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사울이 자기 행한 일을 다 전하고, 사울은 그 얘기를 또다 들어줍니다. 그리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욧으로 가서 살았다. 이 나욧이라는 표현은 또 어디냐면, 이 공동체라는 표현이에요. 공동체. 그런 어떤 사람들이 모인 곳. 나욧. 근데 나욧은 어디냐면 여러분 보세요. 19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욧에 있더이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냅니다. 무려 세 번씩이나 보내고 자기도 가서. 그런데 이 나욧으로 갔는데 거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20절 보세요.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자, 나욧은 어떤 공동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그 지명의 의미예요. 근데 어떤 공동체냐면은 이 사무엘 학교, 사무엘 공동체, 사무엘 선지 학교가 있는 곳이에요. 사무엘이 말씀을 가르치고 사무엘과 어떤 영성 생활, 영성 공동체를 이루어요. 거기 제자들이 있어요. 사무엘의 제자들. 그러니까 이 라마 나욧은 말씀드렸지만 사무엘이 은퇴 후에 정말 이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곳이 바로 라마 나욧이에요. 첫째 라마 나욧은 어떤 곳이라고요? 그렇게 고난당한 자, 환난당한 자, 아픈 자, 병든 자, 문제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쉬고 평안을 얻고
정말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서의 라마나요. 그리고 라마나요는 사무엘이 이 다음 세대를 정말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잘 세우고 훈련하는 그 사무엘의 선지 학교가 있었고 그 선지자들이 훈련받는 그곳이 바로 라마 나욧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무엇보다도 다음 세대, 자녀들의 세대. 다음 세대 자녀들은요, 우리가 곧 겪게 될 미래입니다. 우리의 미래예요. 그렇게 보시면 딱 맞습니다. 사무엘은 은퇴 이후에도 이렇게 마음이 상한 자들, 고난당한 자들, 고통당하는 자들을 품고 또 다음 세대, 정말 하나님의 세대, 말씀의 세대, 기도의 세대, 예배하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그 일에 끝까지 충성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거기 가니까 무슨 일이 20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함에 그들도 예언을 한지나. 여러분 라마 나욧 공동체는 성령 공동체예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성령이 함께하고 성령이 역사하는. 그런데 꼭 선지자 사무엘뿐만 아니라 사무엘의 이 제자들뿐만 그들만 예언하는 게 아니라 지금 사울이 보낸 전령들이죠. 사람들 군인들이고 어떻게 보면은 좀 이렇게 그 신앙생활을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누구든지 그 라마 나욧의 그 공동체 안에 포함되면 뭐예요? 하나님의 영의 충만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 2장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고 여러분 마가다락방에 기도하는 이 하나님의 교회는 성령으로 탄생된 교회예요. 성령이 임하며 교회가 된 거예요. 자녀들이 예언하고 아비들이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그 영적인 성령의 역사로 교회가 시작되고 성령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성령이 없는 교회는 하나님이 안 계신 교회, 하나님의 영이 없는 교회. 라마 나욧은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한 그 하나님의 공동체는 21절에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리매 사울이 다른 전령들도 보내죠.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22절에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갑니다. 자 여기서 사울이 진작에 사울이 라마에 지금 사무엘이 있고 라마 나욧에 선지자 학교가 있고 거기에 말씀과 기도와 성령과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공동체라는 걸 몰랐을까요? 사울이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사울은 라마 나욧을 찾지 않았어요. 선지자 사무엘을 찾지 않았어요. 이게 다윗과 사무엘의 아주 극명한 차이점입니다. 다윗은 라마로 가서 사무엘을 찾고 사무엘과 함께 기도하며 사무엘과 함께 예배하며 지금 그 사울로 말미암는 그 참 영적인 어려움들, 고난들 이것을 뭐요? 예배드리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해결을 받는 그런 역사.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 22절에 보면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으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욧에 있나이다. 여러분 사무엘이 사울이 더 빨리 더 일찍 사무엘이 어디 있습니까? 사무엘을 찾으러 왔습니다. 사무엘을 만나고 싶습니다. 라고 했다면 사울의 인생이 달라졌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장면은요. 23절에 보면 사울이 라마 나욧으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니. 여러분 성령이
사울에게도 임합니다. 사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선지자 사무엘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교만하고 살인을 그냥 뭐 밥 먹듯이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에게도 뭐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해서 뭐요? 오늘 목사님 설교하셨죠? 새 영, 새 사람, 새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울이 남아 나윗으로 들어가는 그 길에 뭐요? 걸어가면서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겉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워있는 그런 어떤 일종의 퍼포먼스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자 보세요. 겉옷을 벗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죠? 자기 자신의 어떤 겉모습, 어떤 삶을 다 지금 벗어버리고, 그리고 지금 나체로 있는 몸이잖아요. 벗은 몸으로 있다 라는 그 부분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정말 죄인이고 그 자신의 그런 모습들이 다 적나라하게 이렇게 드러나는 참 부끄러운 모습이라고 한다는 거죠. 성령이 임하면 자기 자신의 부끄러운 겉옷, 악행 이런 것들이 다 벗어지고 자기 부끄러운 모습들이 다 하나님 앞에 보여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 역사들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찬성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십자가 그늘 여러분의 라마 나욧을 어디입니까? 우리 대구 신흥교회가 모든 사람의 라마 나욧, 특별히 도망자들, 약한 자들, 아픈 자들, 병든 자들, 정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누구와도 정말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피난처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 예배하는 곳으로, 기도하는 곳으로, 그것이 바로 라마 나욧, 우리 대구 신흥교회가 되고 그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사람들의 아픔, 슬픔들을 받아주고 품어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 자녀들을 살리는 그런 또 공동체가 되고 성령 공동체, 하나님의 영이 충만,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의 영이 또 만민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그 성령 충만한 우리 대구 신흥교회가 될 때 하나님의 역사를 또한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너무 늦지 않게 사무엘과 라마 나욧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너무 늦지 않게. 사울은 너무 늦었어요. 너무 늦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말씀을 찾고 예배를 찾는 그런 너무 늦음의 시간이 없도록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또 교회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 없는 정말 뭐 코로나 끝났지만 코로나가 핑계가 되지만 정말 나올 수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위해서도 또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마음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도피합니다. 사울과 함께 할 수가 없고 또 요나단 또 자기 아내 미갈과도 함께 할 수 없는 이제 망명의 생활, 피신하네 생활이 시작됩니다. 어디로 갈까? 누구에게로 갈까? 라마 사무엘에게로 가는 다윗. 거기 가서 자신의 그런 고난, 아픔, 하나님 앞에서의 모든 것들을 함께 나누며, 하나님 우리 대구 신흥교회가 이 시대에 라마가 되고 나욧이 되고 또 사무엘과 같은
그런 영적인 베이스 캠프, 영적인 고향, 영성이 살아있는 그런 우리 대구시는 교회가 되고, 나이옷 선지자 학교를 세워서 다음 세대의 후학들을 세우며 말씀과 또 예배와 기도로 나아갔던 사무엘 공동체와 같이, 나이옷 공동체와 같이 우리 대구시는 교회가 다음 세대를 세우고 살리는 훌륭한 역사가 있게 주시옵시고, 성령의 공동체, 누구든지 만민에게 부어주시는 그 성령의 역사로 이 새벽에도 기도하는 중에, 말씀 듣는 중에, 고넬료의 그 말씀 듣는 중에 성령이 임하고, 세례 줄 때 성령이 임하고,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였던 것처럼 주여, 우리 대구신흥교회 성령이 떠나지 않는 교회,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교회,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을 사는 그런 우리 대구 신흥교회가, 그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